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홍보하거나 종교행위를 하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보이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 안개와 같듯이 죽음 또한 언제 우리가 죽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리에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몸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룩하다가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롭다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를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분에게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땅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흘리시고 여러분과 용서된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그 믿음 예수님께 고백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된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장사되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저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한다.